안녕하세요. 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 그래서 빼빼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력 있게. 빼빼로데이가 뭐 상술이란 건 저도 아는데요. 뭐 그래도 빼빼로데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빼빼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빼빼로는 총 일본 빼빼로. 빼빼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뽑기. 뽑기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다 이제 빼빼로데이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소중한 가족들에게 좋은 빼빼로와 함께 뭐 더 좋은 편지나 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뽑기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거 뽑기를 하는데 얘가 기본 빼빼로, 기본 제일 기본. 생긴 것도 우리나라 빼빼로처럼 빨간색.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딸기.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던가? 나 빼빼로 안 먹어서 모르겠어. 이게 딸기. 딸기 맛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통크 같은 그 통크는 그 누드 빼빼로. 누드 빼빼로. 빼빼로랑 아몬드 빼빼로. 이게 아몬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밀크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게 보니까 이거 어른의 밀크 맛. 어른의 우유 맛이라고 써있고요. 일본에도 분명히 우유라는 말이 있지만 밀크라는 쓰는 그런 고급진 상술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상술이에요. 진짜 일본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 아, 진짜? 어른이랑 막 초콜릿 종류가 막 있는데 그냥 초콜릿이랑 막 어른의 초콜릿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애들 막 그 어른 초콜릿이랑 그냥 초콜릿 막 먹으면서 어느 게 더 맛있냐 막 이러면서 뭐가 다른가 이러면서. 근데 가격은 더 비싸.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빼빼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먹어야지. 뿅. 자, 하여튼 오늘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서 자 이렇게 빼빼로를 준비했고, 자 이제 한번 빼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건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고급지게 볼 수 있게. 고급지게 딱 두 개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될 수 있게 딱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나눠 먹으라고 하죠, 한마디로. 그냥 넣으면은 이것도 좀 창렬이네. 이것도 좀 그 박스는 되게 큰데 안에는 별로 안 들어있어. 이것도 요런 것도 또 해야 되니까. 진짜 여기 뜯는 건 또 이렇게 오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서 한번 뿜! 뿜! 인간 성기사! 뿜! 뿜! 인간 성기사! 따세요! 따세요! 그러면은 한번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빼빼로예요. 자, 다음은 우리 누드 빼빼로 톡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포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하나씩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똑같이 뒤로 뜯게 돼 있고 그냥 뽕! 뽕! 형기사! 스톱 잇! 예스! 역시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초콜릿 맛이 한국이랑 조금 다르. 어떻게 다르? 모르겠다. 자, 다음은 딸기 빼빼로. 이것도 아까 포크처럼 이렇게 개봉하게 되었고요. 역시나 안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귀엽게 또 하트 모양도 있네요. 근데 요거는 뒤로 뜯는 게 아니라 오픈이 딸기. 이거는 근데 까자마자 냄새가 딸기 향 진짜 오진다. 딸기 향이 진짜 바로 나오네. 바로 이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빼빼로 이 막대 부분 있잖아요. 두껍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하트 모양. 좀 이상한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맛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약맛다. 약맛다.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건.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아. 이게 그 하트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더 이거 차는 거네. 이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 그 딸기가 이렇게 더 많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딸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어른의 묵직해. 이것도 뒤로 이렇게 따게 돼 있고요. 재밌어요. 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 인간 성기사! Stop it!
아, 어른의 우유 맛, 얼마나 어른의 우유 맛이 날지 한번. 약간 좀 두꺼운 것 같아 이게. 막대가 좀 더 딱딱하고. 막대 좀 잘 포장이 돼 있어. 개인적으로 막대가 좀 별로야. 막대가 너무 나무 같아. 이게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봐.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이고 이게 어른의 우유 맛이에요. 약간 두껍게 한 것 같아. 그래서 길이는 그냥이 조금 더 길고요. 두께가 조금 어른이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눅눅한 나초. 눅눅한 나초가 엄청 한 0.05cm 정도로 이제 이제 두께로 이제 짝짝짝짝짝 하면서 사들여 있는 느낌. 그러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몬드 크러쉬. 와, 요거는 완전히 다 보여지네 안에가. 완전 개. 다섯 개씩 들어있어. 10개야. 10개 얼마냐? 이거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비싸. 가격이 아마 1,000원은 훌랑 넘겠지. 아무튼 두 개가 들어있고요. 또 한번 먹어볼게요. 다섯 개씩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짧아. 아몬드가 이렇게 비싼 거였나? 야, 진짜 짧아. 이거 봐봐. 이렇게 짧아. 이렇게 지금 손에 딱 같이 쥐고 있거든요, 끝에 잡아서. 근데 이렇게 짧고. 근데 뭐 두꺼우니까 한번 맛은 또 다를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나 한국 페페로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진짜 보드라워 되게. 근데 저는 한국 페페로가 좋은 것 같아. 한국 아몬드 페페로가. 나는 한국 페페로도 잘 모르니까. 근데 맛있긴 하네요. 굉장히 이게 또 초콜릿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몬드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좌우지당간 이렇게 좌우지당간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먹은 게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고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뭐 또 새록새록하고 또 맛있네.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뭐 괜찮네요.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빼빼로데이를 일본에서 우리 둘이서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뭐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물어볼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제 달아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댓글 갖다가 또 영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그걸로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 안녕!